오늘은 이제 489쪽 수천수에서 숫개를 읽겠습니다. 수는 석계의 몽자는 몽야니 물지치야니 물치불가불량야람 고로수지수하니 수자는 음식지 도야라함이라 보물지유치에 필태양이 성이니 양물지수수자는 음식야람 고로 왈수자는 음식지 도야라하니라 은상어초는 유층윤지 상하니 음식은 소의 윤이가 무리라 고로수 위 음식지 도하니 소의 참웅야람 괴지대의는 수대지의니 석계는 취소수지 대자이람 건건지성은 필진자야오늘 내처 감험지하야 험위지주람 고로수 대이후진야람 수는 유부하야 강형코 정길하니 이섭태천하니라 수자는 수대야라 이체 언지하면 건지 강거니 상진이 우험하야 비는 진야람 고로 위수대지의람 이 괴제 언지하면 오거품위하야 이수지주하고 유강건 중정지 덕하며 이성신이 중실어 중하님 중실 유부야람 유부즉 광명이는 형통하고 득청정이 길야니 이차 이수면 하소부제리요 수험이나 무난의람 고로 이섭태천야람 범청길이 유기성차길자하고 유특정즉 길자하니 당편야니라 수는 대야라 이건우감하야 건건감험하님 이강우험하야 이 불거진 이하모험하님 대지의야람 부는 신지 제중자야라 깊게 구오 이 감체 중실하고
양강중정이 거중위하니 비유부득정지상이요 감수재전이연을 건건임지하니 상섭수이 불경진지상이라 고로 천재 미유수대이 능유신제 광형의요 야구특정제 길이 이섭태천이람 청고무소불리루대 이섭천이 우기여능대허님 즉불욕속 즉불욕속이 범났냐람. 우선 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위에는 물이 있고 밑에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게 뭐지요? 말이 그렇지 물 나타내기 물말을 나타내진 않지요. 구름이라고도 하지요.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왜떠 있지요? 사실은 이게 음양의 조화 속에서 비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은. 구름이 하늘로 솟아오른다는 것은 이게 그 때를 맞춰서 비를 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 상태니까 구름이 꽉 껴있는 상태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수는, 이 숫자는, 숫자도 글자를 보면은 비우자 밑에 어조사 입자가 있어요. 그죠? 수라는 것은 숫괘는 서계전에 저기 서계전에 몽자는 몽냐니 물지치하니 이 앞에는 건곤둔몽수 이제 숫괘 왔지요? 그다음에 송사 이렇게 가는데 이 숫괘 앞에는 바로 몽괘라 이거예요. 몽은 몽매하고 무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랬죠. 그러니 몽자는 몽냐니 어리석은 것이니 이 밑에 있는 물자는 몽자는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물지치하니 이게 물체가 어린 것이니 물치 불가 불량냐라 물건이 물체가 어리면 길러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린 것을 그냥 싹둑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고로 수지 이수하니 몽자 다음에 기다릴 숫자를 썼다 이거예요. 숫괘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 수자는 음식지도야라 하느라 이 수라는 것은 음지도 식지도예요. 마시는 도와 먹는 도. 먹고 마시는 도리가 바로 이 숫괘에 있는 이치예요. 부 물지 유치에 무릇 저 사물이 어리고 어릴 적에 필 대양이 섬이니 반드시 기를 양자 길러줄 양자예요. 길러주기를 기다린 이후에 성장하나니 또는 성공하나니 양물지 소수자는 물체를 기르는 바의 기다리는 것은 아 여기 숫자는 필요한 숫자라는 것이 있겠네요.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이거지. 그 어린 것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이거지. 고로 그래서 왈 수자는 음식지 도야라 합니다. 서계전에는 그래서 숫괘는 음식의 도라고 했다 이거지. 근데 그 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운상어천이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근데 하늘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리를 해본 적 있죠? 하늘은 일단 공기가 들어가는 그 위가 전부 하늘이에요. 실제 구름 낀데 올라가 봐도 저 높은 산에 가면 구름이 발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밑에서 보면은 일단 하늘 층이 두껍잖아요. 운상어천은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유, 증윤지 상하니. 증자는 수증기 증자지요. 찔증자. 윤자는 윤기를 낸다, 윤나게 한다는 그런 증류의 상이 있으니, 음식이라는 것은 소위 윤익어부이다. 음식이라는 것은 저 물체에게 그 윤기로서 더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도 안 먹으면 푸석푸석해지고 나중에 썩잖아요. 그렇듯이 음식을 먹어줌으로써 윤기가 자르르 흐르잖아요. 잘 먹는 사람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하잖아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 저런 물체에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로 수위 음식지도하니, 그래서 수가 음식의 도가 되니 소위 참옥냐라. 그것이 바로 몽궤 다음에 숙궤가 놓여진 이유가 된다. 괴지 대의는 수대지의니, 이 숙궤의 대의는 어디에 있냐면 수지의 대지의예요. 숫자도 여기서 기다릴 숫자고 대자도 기다릴 대자의 의미지요. 대합실, 대기실할 때 대자 이런 쓰지요. 기다린다는 뜻이니. 서괴는 취 소수지 대자이라. 이 서괴전에서 의미를 취한 것은 그 소수지 대자, 기다리는 바에 큰 것을 취했을 뿐이다.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기다리는 것은 뭐다? 음식이다. 그 의미를 취했다. 근데 그 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위에는 수, 밑에는 건이잖아요. 건지성은 하늘건자 건의 건장한 성품은 필진자야. 반드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 근데 나가려고 할때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딱 맞고 있는 거지요. 내처 감험지하야. 근데 하늘로 올라가고 더 높이 멀리 가고 싶은데 곧처 감험지하. 감괴의 험한 밑에 지금 처해 있어, 하늘이. 건건한 성품을 가진 하늘의 기운이 그 감험 밑에 처하고 있어서, 험위지조라. 그 험난함이 위지조.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그래서 수대 이후 지내라. 기다린 다음에라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 숙계의 모습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지요? 수라는 것은 음식을 나타내는데, 실은 수는 기다림에 대한 불이다. 이제 이 숙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림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저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수는 유부하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기다림은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는 유부하야. 이 믿을 붙자지요. 믿음이 있어서. 광형콕. 빛이 나고 형통하고. 빛이 나며 형통하고. 정길하니. 곧게 나가면 길하니. 아니면 곧은 것 자체가 길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이섭대천하니라. 섭대천. 큰 내를 건너가는 것이 이롭다. 큰 내라는 것은 크나큰 고난, 크나큰 어려움, 큰 일,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이롭다. 주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수는 유부하면, 이 숙계 수는 믿음이 있게 되면 광형하고, 빛이 나도록 형통하고, 정하면 길하여, 곧게 나간다면 길에서,
이석계천 아니라 큰 예를 건너는 것이 이루어진다. 조건부로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 주자는 정하면 길하야라고 도를 달았고, 정전 정인천 선생은 정길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전을 보시면 수자는 수대야라. 이 기다릴 숫자 숫개는 기다릴 때 수대라는 뜻이다. 기다림이라는 뜻이다. 이 이체로 원지하면 두 체로서 말을 할것 같으면 위는 감, 밑에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건지 강건이 건괘의 강건함이 굳세고 건장함이 상진이 위로 진보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험하여 험난함을 만나서 미능진자라 아직 나가지 못하는 상태다. 분명히 나갈 위치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앞에 아직 구름이 딱 버티고 있어서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고로 위 수대지이라. 그래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더라. 이 괴재연제하는 괴의 재질을 가지고서 말을 할것 같으면 괴를 가만히 보시면 구오효가 임금 자리에 양효로서 딱 버티고 있어요. 오거 궁이야야 오가 군주의 위치에 거하여 위 수지주하고 기다림의 주인이 되고 기다림의 주체가 되고 유 강건 중정지 덕하며 강하고 건장하며 중정의 덕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성신이 참딜성자 믿으신자여 참됨과 신뢰가 충실어중하니 그 중심에 채워지고 가득 차 있으니 그래서 유부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자가 믿을 부자가 중실유부해라. 그러다 보니까 속이 꽉 채워져서 믿음이 있게 되는 거더라 이거지. 이거는 바로 괴의 재질을 가지고 풀어보면 이렇게 풀리나 그죠? 유부즉 광명이 능 형통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꽉차 있으면 빛을 발하면서 능히 형통한 이치가 있고 득 정정이 길냐니 곧고 바르게 나가는 것을 득하면 길하게 되니 이차이 수면 이러한 곧게 나가려는 정정의 그런 도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조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 없이 기다린다면 안 되지만 이렇게 딱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면 하수부재리요. 응? 그 건너지 못할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마음 자세를 기다리다 보면 다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수험이나 무난해라 비록 험난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석대천이라는 말을 쓴 거라 이거죠. 고로 이석대천나라. 그래서 큰 내를 건너감이 이롭다라는 말을 쓴 거다 이거죠. 근데 주역에 보면은 정길이라는 두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정길을 두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서 보자는 거예요. 범 정길이 유기 정차 길자하고 이 정길이라는 그 말을 풀때 이미 기자죠. 이미 정차 길 바르고도 또 길한 것이 있다.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뭐냐면 바르면서 길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유 득정즉 길자 아니 곧즉자를 쓴 거죠. 조건사예요. 발음을 얻게 된다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 당근나라 마땅히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정전에서는 정길이라고 붙여서 해석함으로써 정차길의 의미로 번역을 한 거고, 주자는
정하면 길하다라는 정즉길, 이렇게 조건부로 정길을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를 보시면 수는 대야라, 이 숙계는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 건우감하야, 건괴로서 감괴를 만나서 건건 감엄하니, 그 의미는 또 건은 건장하고 감은 험난함이잖아요. 건장하면서도 험난하니, 아니면 건장한 사람이 험난함을 만났으니, 이렇게 봐야죠. 이강우험하야, 강건한 사람으로서 험난함을 만나서 이 불거진이 함어험하니 대지리하라. 겉자는 갑자기 겉자예요. 갑자기 나서지 않고 갑자기 나섬으로써 험난함에 빠지지 않으니 대지리하라. 거기서 기다린다는 뜻이 나오게 되죠. 그냥 덤벙덤벙 바로바로 그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건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부는 이게 믿을 부자예요. 믿을 부자라서 옆에 삼수변이 붙으면 뜰 부자가 되지요. 부는 신지 제 중자야라. 신지 즉 신의가 제중 속에 들어있는 것이 믿을 부자의 뜻이에요. 그러니 기괴 구호 이 감체 중실하고 양강 중정이 그 괴된 것이 구호효가 감체로서 감체지만은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물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 화학적인 용어로 H2O라고 하거든요. 산소가 O인데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H가 붙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럴 때 가운데가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이지요. 양이니까 실. 그래서 감체로 중실, 중심이 채워져 있다는 중이 양이다 이거예요. 그죠? 실자 저 앞에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양강중정, 그러니까 그 길을 풀어보면은 양으로서 강성하며 중도를 얻어서 정도를 가고 있으며 거존이한 높은 위치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 위유부 득정지 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을 가진 채 득정, 발음을 얻은 그런 상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감수재전연을 감괴로서 그 물이 앞에 딱 버티고 있거늘 건건임지하니 건괴의 건장함이 그 앞에 물 앞에 딱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섭수이 장차 그 물을 건너가기는 하지만 불경진지상이라 가볍게 나서지 않는 상이 나오더라. 코로 그래서 점자 비유 소대이 능유신즉 광여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주자는 조건사로 보셨잖아요. 위유소대이 즉 기다리는 발을 두고서 능히 신임을 두게 된다면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즉 곧즉자를 쓴 거예요. 광형이요. 빛나도록 형통할 것이고 약우 득정즉 또 만약 또 발을 정자 정도를 얻게 된다면 길이 이섭 대천이라. 길에서 길하여져서 큰 내를 건너는데 이롭게 될 것이더라. 정거 무소 불이로되 이 발을 정자 정자와 구들 구자가 구들 정자의 뜻을 풀이한 거예요. 정고함이 이롭지 않은 바가 없지만 이 이섭이 우귀여 능대하니 또 내를 건너는 것은 더욱이 기다릴 수 있는 데에서 귀중함이 내를 건너는데 내가
깊은지 얕은지 뇌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따져보지도 않고 덥뻑 물로 뛰어들었다가는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뇌 속성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뇌를 파악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즉 불욕속이 범람이나라. 그러니까 욕속 빨리 이루고자 해서 그 범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지 않는 상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숙괴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할때 숙괴가 딱 나오면 이 의미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능력은 있지만 정말 그냥 하다 보면 범난이 돼서 그 난에 당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시면은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